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없어. 하루빨리 탈출할 계획을 세워야지. 치즈, 뭐하고 있어? 깜짝이야. 아저씨, 발소리라도 좀 내시지 그래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그 노트... 그렇지만 궁금하잖아요. 이 똑똑하네, 그걸 기억하다니. 남의 물건 마음대로 만지면 혼난다는 것도 좀 기억해봐. 노력은 해볼게요. 이렇게 된 김에 이야기해 주실래요? 어쩌다가... 이 위대하신 다람쥐 영웅, 램지님의 이야기가 궁금해?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대단한 이야기라... 참 까다로우시네. 제가 모아놓은 해바라기 씨 드릴게요. 좋아, 그럼 노트를 보면서 이야기해볼까? 나의 모험은 저 멀리 있는 행성 다람쥐구에. 다람쥐구는 대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했어.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지. 그 발명품이 바로 우주 유형 쳇바퀴야. 이걸 타고 우주 멀리 떨어진 식량이 가득한 이 시별이라니. 그런 곳이 있었군. 뭐 결론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우린 희망을 품고 있었어. 아주 그... 큰일이야, 큰일. 윌러 박사... 뭐라고? 사라졌어. 이건 분명 캐스터바. 침착해. 잠깐 어딘가로 가신 걸 수도 있지. 내가 연구실을 찾아가 볼게. 미안하지만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겠어. 절벽과 이어진 계단이 망가져버렸거든. 밀러 박사님께서 만드신 신기한 발명품이 있다면 계단 없이도 이곳을 아주 쉽게 넘어갈. 그 발명품 정말 대단하거든. 가끔 그 멋진 걸 구경하려고 마을 꼭대기에 있는 연... 기억나? 여기 있는 페어 말이야. 예전에 쫓겨난 캐스터 박사의 연구소가 있던 자리에 끔찍한 기후변화 장치 따위를 만들어 난리를 치던데. 어쩐지 바로 옆에 있는 윌러 박사님의 연구실을 자주 훔쳐보더라니. 어머, 참 별꼴이야. 정말이잖아. 박사님도 쳇바퀴도 사라졌어. 정말 누군가 납치했을지도 몰라. 박사님을 찾는데 그 노트를 바로 거기에서 주워온 거야. 이 노트는 바로 윌 박사님이 개발하신 발명품들의 연구자료와 보통 건의 사용법도 여기에 적혀있고. 그러면 훔쳤다니. 빌린 물건. 이라 그렇게 나는 연구실에서 발견한 보통 건으로 박사님을 도와. 걸 숨겨두시다니. 배고팠는데 마침 잘 됐어. 으아, 엄청 딱딱하잖아. 무슨 도... 설마 이거 음식 비슷하게 생긴 발명품 같은 건가? 여기 컴퓨터에 뭐라고 적혀있는데. 다람쥐구의 모든 발명품들에 이 맛없는 도토리가 들어간다고? 참 알다가...
아까 발견한 박사님의 노트에 지도가 그려져 있는.
마을 족제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 그만둬! 난 그냥 여길 지나가려던 것뿐이야. 통행료를 내라고, 통행료를. 멈춰! 이 길에 주인 같은 건 없어! 아니, 오늘부터 있어. 야들야들한 다람쥐 고기 정도면 통행료로 딱 좋게. 그만둬! 통행 멈춰! 아니.